사료하고 통조림하고 메리치하고 후라이 가가지고 나비 하나 나비 예스 예스 자 가고 있어 고등어면 사죽을 못 씁니다. 몸통이든 꼬리든 뭐 머리든 이거 두 분만 갈아주고 나비 물고 막 그냥 뜁니다. 또 조금 있으면 또 돌아와요. 처음 봤을 때부터 발이 하나 없는 것 같더라고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게 누가 해코지를 했는가. 발을 쭈쭈쭈하면서 저를 키운다는 건 정말로 이쁘게 잘 키워놨네. 아이고 아요 뭐요 물이 빠지는 거라 여기 있지 여기로 들어가더라고. 여기로 들어가가 새끼를 놓더라고. 물이 요만큼 차가지고 그 조그만 것들이 죽었어. 하다 막 그 한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점프하듯이 다리를 전혀 닿지 않고 가고 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다리가 땅에 닿았을 때 불편하다, 즉 아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나비 먹어. 나비야, 어째 지금 공항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? 나비야 미안해, 미안해, 네 새끼 하고 꼭 붙일게, 응?
여기 밑에. 오케이. 기형보다는 상처에 의해서, 외상에 의해서 다쳐서 이제 절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. 혼자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다 보니까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빈혈이 있는데요. 관리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. 나비야. 어, 네 이름이라 그게. 내가 꼭 네 이름 챙겨줄게. 응? 건강하고 정말 아프지 않게 지명 다한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.